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좀 특이한 배경을 하나 했습니다. 요게 이제 미생물이에요. 네, 미생물. 이제 저희들 그 유원 플러스균,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이제 씨앗이 있어야 되듯이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이 농사로 따지면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특정한 음식들을 발효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유를 발효하면 요구르트가 되고 콩을 발효하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됩니다. 이렇게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발효를 하게 되죠. 그럼 발효를 하면 이제 발효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되죠. 그냥 눈으로 본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냄새 맡는다고 그게 뭐 되고, 뭐 손으로 만져본다고 맛을 본다고, 물론 조금은 알겠죠.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현미경은 또잘안 보입니다. 일반 생물 현미경 있잖아요. 이제 생물 현미경들은 잘안 보여요. 이제 미생물들을 보려고 그러면 미생물들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제 위상차 현미경이라는 걸 봐야 돼요. 위상차. 위상차 현미경은 이거 빛을 이제 미생물에다 쏘아요. 쏘면 이제 그빛 굴절 가지고 빛이 딱 들어갈 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미생물들을 볼때 액상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딱할때 빛의 굴절이 생깁니다. 이제 그 굴절을 가지고 보는 이제 현미경 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 위상차 현미경 발견해가지고 뭐 노벨상인가? 그거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미생물을 보려고 그러면 위상차 현미경이 있어야 된다. 저희들은 이제 두대 지금 있습니다. 한 대는 이제 좀 억수로 비싼 거예요. 올림퍼스, 이제 일제 올림퍼스인데 이제 제가 일본 거를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본 거도 싫어하고 그런데 이제 자동차하고 이 위상차 현미경은 일본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 고장이 잘안 나고 장고장이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제 현미경. 이거는 이제 일본께 이제 조금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이제 물론 독일께 더 좋죠. 예, 독일 거. 근데 독일 거는 또 억수로 비싸요. 예, 근데 중국 거는 좀 싼데. 싼데 이제 조금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께 이제 적당하죠. 예,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도 이제 뭐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요 이제 미생물 이게 뭐고 뭐 저쪽 이거는 이제 다음에 황세남 박사가 이제 기회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인간 여러분들 몸뚱이 있죠? 예, 몸뚱이. 그럼 여러분들은 내 몸뚱이가 이제 하나의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이제 눈, 뭐눈두 개에다가 코 하나, 뭐입 하나, 머리카락, 뭐손뭐 이런 걸로 내가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내 몸뚱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완전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착각입니다. 이 몸뚱이를 계속 이제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몸뚱이의 주인은 우리라기보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미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내 이 미생물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아랫배 장이거든요. 예, 그 장내 미생물들 그 숫자 그 DNA를 이제 미생물들의 DNA를 판독을 하게 되면 인간의 DNA보다 이 미생물의 DNA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책도 있죠. 이제 10% 휴먼. 그러니까 인간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세포, 모든 미생물들의 DNA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10% 휴먼, 10%만 인간의 DNA이고 나머지 90%는 5만대만 잡동사니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 몸속에. 예, 그래서 인간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뭐이 미생물들하고 공존하는 함께 사는 그런 존재다. 이제 이런 걸 저기 미국이나 뭐 영국, 독일,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학자들이 지금 이제 논문으로 다 발표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사주팔자 이야기하면서 뭘 미생물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하니 이러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 장내 미생물도 사주팔자
사주팔자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사주팔자의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사주다, 이제 이 사람 사주에 이제 뭐 오행이 뭐가 있고 저것저것 이러면 이제 이 사람 장래미생물은 이런 분포로 돼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사주가 요러요러 하면 이 사람의 장래미생물은 저런저런 분포로 돼 있을 거야. 이게 아마 얼마 안 가가지고 뭐 빠르면 한 4, 5년? 빠르면 4, 5년, 늦어도 한 10년 안에 이게 밝혀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미생물, 장래 미생물을 보는 이제 DNA 판독이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게놈 사업 아시죠? 인간의 그 유전자를 판독하는 거, 그거 게놈 사업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인간의 그 장래,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미생물들의 DNA를 판독하는 이제 연구, 그것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 연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똥 1g, 똥 1g만 이제 딱 담아가지고 똥 안에는 이제 미생물들이 되게 많죠. 내 장에서 이제 그 미생물들이 죽으면 밖으로 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생물들, 이제 똥은 수분, 이제 물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음식 찌꺼기, 그다음에 내 몸에서 살다가 죽은 미생물들 몸체. 미생물들이 몸체. 그러면 그 죽은 미생물이지만 그 미생물들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DNA, 미생물들이 DNA를 판독하게 되면 장래 어떤 미생물들이 있다는 게싹다 나옵니다, 지금. 이 기술이 지금 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거 되고 있는 게한 5, 6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5, 6년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데이터가. 그리고 이제 이게 한 10년 정도 되게 되면 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황세란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과학연구원의 연구위원이에요. 이 균을 연구한 곳입니다. 한국의과학연구원. 여러분들이 뭐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생명공학자들이 뭐 저는 이제 거기 자주 갑니다. 자주 이렇게 가보면 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예, 다음에 이제 거기 이렇게 모습을 제가 이제 촬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미생물들의 내 장내에 있는 똥 1g만 하면 여러분 장내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을 다 판독을 합니다. 어떤 미생물이 얼마만큼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사주팔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미생물 분포가 있을 거야. 저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저런 미생물 분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사주가 좋은으로 만약에 목운으로 갔을 때, 화운으로 갔을 때, 토운, 금운, 수운으로 갔을 때는 미생물 분포가 어떻게 해가지고 달라질 거야. 라는 걸 저는 꼭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황세란 박사가 이제 하는 거고 저는 옆에서 이제 바람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축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데이터 그게 돈입니다. 그게 돈이에요. 뭐 우리가 강남에 아파트 사고 뭐 어디에 땅 사고 그게 돈이 아니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세금 엄청나게 지금 맞죠. 예,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데이터들, 그다음에 이런 지식들, 이게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그이 몸도 운 빨을 그대로 받잖아요. 운 좋으면 뭐 아프다가도 뭐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 만나고 그래가지고 몸이 건강해져요. 예, 근데 이제 운 나쁘면 멀쩡하다가도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뭐 중환자실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래가지고 막 아주 그냥 몸이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몸도 우리 이 사주팔자나 운을 그대로 몸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받기 전에 우리 몸보다 더 작은 물체가 뭡니까? 미생물이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도 운의 영향을 그대로 저는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증명을 해야 되죠. 이제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주들은 이런 미생물 분포가 있고 이런 미생물 분포가 생겼었을 때 어떤 인체의 변화들이 일어나더라. 제가 이게 아침에 이제 영상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보통 3번, 4번 실패를 하거든요.
세번네번 실패하면 이게 하나 만드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래서 목이 이제 이렇게 자꾸 마르죠. 이게 또 촬영하는 데가 막 조명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좀 후끈후끈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옛날에 이제 방송 이야기는 다 방송국 가면 막 조명 같은 게 억수로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 개인 이제 방송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촬영하는데 막 여기도 저기도 막 해가지고 이제 조명이 여기가 한 열몇 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죠.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차곡차곡 갈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요걸 자꾸 파고들어야지 우리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방어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잠깐만요. 자, 이 사주도 제가 그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도 그냥 막 바로 이게 이제 자기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대로 그대로 평생 산다고 그러면 사주 보는 건 억수로 쉽죠. 그리고 사주 좋은 사람들은 평생 땡땡 눈치로 잘 먹고 잘살 거고, 사주 나쁜 사람들은 평생 뭐 완전히 그냥 고생만 하면서 그렇게 살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났다 해도 이게 대운이라 그랬죠. 대운. 대운에서 이제 어떤 운을 만났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좋은 사주를 타고나도 굉장히 나쁜 대운을 만나면 이때 아주 혼쭐이 나죠. 그리고 또그 나쁜 대운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 꼬라박혔다가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꼬라박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자꾸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대운 한번 오면 10년이지만 이거는 해운이죠. 1년 운도 또 영향을 받죠. 월운도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체는 이제 이 몸뚱이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장내 미생물들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그 미생물도 사주팔자 운의 그 영향 따라 가지고 미생물들이 분포가 달라지듯이 이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주도 끝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주는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주를 고정 돼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는 즉시 오판과 실수 그리고 틀릴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죠. 사주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끝까지 자꾸 바뀐다. 끝없이 바뀐다. 변화한다. 근데 그 변화의 법칙이 뭐냐? 이 사주는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뭐 따라? 첫째 대운 따라, 그다음에 해운 따라, 월운 따라, 월운 안에는 일진, 하루 운세 따라, 하루 운 안에는 시진, 시 따라. 그리고 이 시간도요,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1초에,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는 1초에 시간이 10억분의 1 정도 바뀐답니다. 10억분의 1, 1초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로, 이제 볼수 있는 게 시간 운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운에, 올해, 이번 달, 오늘, 만약에 3시에서 4시, 이제 3시에서 4시 같으면, 그때, 내가 이제 운이 어떤가, 여기까지밖에 우리는 지금 못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 이제 역학에 나오는 시간은 2시간 간격으로 끊기잖아요. 자시 같으면 밤 11시에서 1시, 그 다음에 뭐 축시 같으면, 그 다음에 뭐 1시에서 3시, 뭐, 그 다음에 뭐 오시 같으면 낮 11시에서 1시, 이런 식으로 2시간씩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 2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1초가 있습니까? 2시간 안에. 그러면 그 1초도 10억분의 1로 바뀐다는 겁니다. 10억분의 1로. 10억분의 1로 1초를, 이제 1초 안에 10억 번 바뀐대요. 마음들이.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렇게 미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미생물
이제 내 몸에 장내 보이잖아. 이거는 지금 현미경으로 400배로 지금 확대해 놓은 거예요. 이제 확대해 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특히 이 등발 큰 거, 이거는 효모예요. 이 효모는 막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잘 보입니다. 한 400배에도. 요좀 조금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뭐라는 걸 알려고 그러면 1000배로 확대해야 됩니다. 사실은 1000배로 해야지 이제 이게 뭐 저기 어떤 균인가 하는 걸 이제 식별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 장내 미생물도 1000배로 확대하고 400배로 확대해야지 겨우 볼수 있듯이 사주팔자도 똑같습니다. 그만큼 세세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정밀하고 세세하게 돼 있어요. 사주팔자도. 그러면 그게 아무리 세세하게 돼 있다 그래도 딱 변하지 않는 원칙.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운도 우리 이 미생물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으십니까? 장내 미생물들은 끝없이 움직입니다. 끝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라 한다고 가만히 있어집니까? 아니죠. 끝없이 변화합니다. 끝없이. 예.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빨리 변하냐면 1초에 10억 번 변화합니다. 1초에 10억 번.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추적을 하고 알아내려고 그러면, 와, 이거 언제 공부해? 그러는데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저도 처음에는 막 억수로 어려운 건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예. 제가, 그때 이제 책한권 추천해 드렸죠. 이제 이거, 마음의 지도, 마음의 지도라고. 이제 이게 이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은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그게 있잖아요. 저기 뭐 이는 뭐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여기는 뭐 춘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마음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그 표지판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을 공부하면서 이 역학은 정신과 물질로 분리돼 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 눈에 볼수 있는 현상이죠. 이 물질로 현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분명히 정신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거, 제1단계, 제일 간단한 것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더라도 사주를 볼때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눈, 이렇게 맞네, 이렇게 보이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간단한 거 하나만. 예. 그래서 사주는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끝없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정신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다음에 물질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계속 끝없이 바뀌고 있다. 어느 정도로 1초에 10억 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초에 10억 번 바뀌는 것까지 이제 다 알기는 어렵다 그래도 최소한 지금 현재 한뭐 5분 정도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볼수 있어요. 얼마든지. 단 이제 연습을 해야 되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자꾸 여러분들하고 할 거예요. 하면 사주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 글자들이 굉장히 이제 좀막 하여간 좋아 보입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이쁘고 막 이래가지고 막뭐눈 벌겋게 뜨고 이렇게 안 봐도 보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거를 저는 한 20개월 안에 여러분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려고 지금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된게 아니고 장내 미생물들이 더 많다. 그리고 이 애들도 사주팔자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주도 영향을 받는다. 어떻게 정신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물질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는다. 이제 그런 법칙이 가지고 얘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죠. 근데 그걸 수학 문제 풀듯이 이제 풀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바라보면 어느 날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